네, 안녕하세요. OMTV입니다. 네, 오늘 다행히, 네, 종합집값 지수가, 네, 양봉이 나왔죠. 네, 30포인트 정도 빠지고 시작해가지고, 계속 올라오르고, 양봉에 끝났습니다. 네. 아,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네, 바로 상승으로 돌아서기에는 아직 악재가 너무 많이 남아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ELW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도 전화가 왔어요. ELW 해가지고, 쪽박을 쳤답니다. 하면 안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주식 해가지고 돈 많이 까먹어가지고, 그걸로 복구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네, 더 손실 보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ELW는 매매는 하면은, 네, 안 됩니다. 네, 손실 볼 확률이 주식보다 훨씬 높아요. 복구도 안 되고. 네,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양매수를 해도 손실 볼 확률이 높아요. 아, 지금 양봉이 나왔어도 종합주가 지수가 내일 또 상승하고 계속 상승한다고 보는 것보다는 한동안 기간 조정 있죠? 또 하락했다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좀 하다가 이게 상승세를 타든지 네, 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코레만 또 얽매이면 안 되고, 근데 풋도 위험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아, 두개다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은 네, ELW 하는 게 아니고 주식을 해야 됩니다. 주식이 싼게 많잖아요. 네, 주식이 싼게 많은데, 아, 그 지금 보면은 그 아, 중국 우한발 폐렴 관련주 있죠. 네, 바이오즈는 지금 KMG하고 하약가를 쳤고 다 급락을 하고 있어요. 급락. 네, 그 위험하다겠죠. 저번에 급락을 하고 있는데 진원생명과학은 오늘 그래도 하한가를 매했네요. 하한가는 거의 하한가를 매했는데 아, 물론 뭐 반등이 또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지만 아, 그래도 위험하니까 이런 위험한 종목을 하는 것보다는 그 많이 빠진 게 많잖아요. 안심 종목도 많고, 그동안 많이 빠진 게 많기 때문에 싼게 많아요. 들어갈 종목이 많은데, 아침에 그 패닉이 왔을 때, 네, 그때 싸게 들어가면은 거의 다 수익이 납니다. 수익이 나요. 보통 시가가 제일 저가일 때가 많거든요. 시가가. 아, 오늘 그 세진 TS도 시가가 2,860원에 있었는데 3,300원까지 올라갔어요. 3,300원까지. 제가 이 시가에는 못 잡고 그 보합에 잡아가지고 3,100만 원 먹고 팔았는데 아, 팔지 않으려다가 지금 지수가 조금 흔들릴 것 같아요. 내일 또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은 네, 또 한번 음봉이 나올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 요번 주는 등락이 좀 심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싼게 많아요. 지금 내려간 것이 지금 거의 다뭐 지금 저가기 때문에 네, 분할 매수 하면은 수익이 납니다. 수익이 날 종목이 많아요 지금. 뭐 이거다 저거다 얘기할 거 없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종목이. 더군다나 그 안심 종목이 많이 빠진 거는 더 이제 더 안심하게 더 안심 종목이기 때문에. 네, 현금 많이 있으신 분들은 네, 분할 매수 네,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빠질 때가 기회니까 너무 그 겁을 먹지 마시고 들어가서 그날 수익이 좀 많이 난 거는 바로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도를 하면 또산게 많이 있잖아요. 또 다른 거 들어가서 또 수익을 내고 그런 식으로 계속 수익을 내야 돼요. 한 종목에 크게 먹으려고 또 보유하고 있으면 또 원이 치고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은 바로 매도를 해야 됩니다. 아,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플러스가 나오긴 있지만은, 장은 끝나봐야 알아요. 내일 아침에 끝나봐야 알기 때문에, 네. 아, 내일 아침 장을 봐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특이한 점은, 그 외국인이 보통 선물을 매도를 하면 지수가 많이 내려가거든요. 7,485 계약이나 매도를 했는데, 7,485억 원참 계약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 매도했는데도 지수가 많이 반등을 했어요. 개인하고 기관이 아, 매수를 했는데 보통 외국인 위주로 장이 움직이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때하고 좀 틀리네요. 저번에도 외국인이 샀는데도 빠지고 선물을 사는데도 빠져요. 보통 그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요즘 좀 특이하게 움직입니다. 그 장세를 가늠하기가 전문가도 쉽지가 않은 장세입니다. 네, 어떻게 했든 간에 지금은 지금 저가에 사가지고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아, 더 빠질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국돈 같은 것도 지금 1,000원, 1,100원 밑으로 내려왔네요. 많이 내려왔죠? 네. KF 같은 거는 그래도 오늘 좀 반등을 줘가지고 워낙 강하네요. 상당히 강해요. 많이 빠지지도 않고 2,500원대에 갔다가 오늘 반등 주고 고가에 최고가에 끝났습니다. 현대공업도 오늘 반등을 많이 줬죠. 3,700원에서 4,000 최고가에 끝났네요. 최고가는 아니구나. 4,155원. 장중에 4,250원까지 갔었네요. 서울제약도 8,000원 넘어갔다가 8,300원까지 결국에는 고점까지 갔다가 7,000 갔다가 6,000원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7,000원대에서 그렇게 안 올라가더니 결국은 8,000원 넘어가고 빠졌네요. 네. 다시 전저점 왔죠? 6,000원 초반대. 네. 다 분할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에요. 지금 상상외로 많이 빠졌어요. OCI도 지금 역사상 최저가로 지금 빠졌어요. 역사상 최저가로. OCI는 지수하고 연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면 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이 지수가 올라가면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다른 종목하고 비해서, 아, 그래도 이게, 그, 중대형주기 때문에 지수하고 연동이 좀 되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승일이라는 종목이 오늘 공매도 거래 금지를 적용을 했어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아, 그래. 오늘 많이 빠졌는데, 내일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 공매도가, 거래 정지됐으면 대부분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봐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조금 사긴 했는데, 오늘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저점에서는 지금 한 1,000원이 올라간 상태예요. 1,000원 정도가.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종목 들어가는 것보다는, 많이 빠진 거더 좋은 거 있잖아요.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거. 네, 그런 게더 좋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100만 원 먹고 팔은 거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다른 것도 좋은 거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걸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지수가 팍팍 빠지고 종목이 네, 세게 움직이면은 손실 일이 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식을 살 때는 저가에 많이 빠졌을 때 그때는 네, 공포심을 갖지 말고 그때 매수해가지고 네, 올라가면은 또 매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빠질 때 무서워서 못 사고 올라갈 때 사면은 네, 손실 보게 됩니다. 그럼 거꾸로 주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시가에 최고의 공포에 떨때 시가에 매수를 했으면 다 수익이 났어요. 거의 종목이 HLB도 9만 원에 시작해가지고 96,700원에 끝났네요. 네. 이 정도면 7% 수익을 준 거잖아요. HLB뿐만이 아니라 신라젠도 마찬가지고 12,600원에 시작해가지고 13,150원에 끝났으니까 네, 수익을 줬고 네 젠백스는 31,650원에 시작해서 33,000원대 끝났으니까 이것도 수익을 많이 줬네요. 수익을 많이 줬어 이거. 이런 식으로 저가에 최고 공포일 때 들어가면 다 수익을 줍니다. 그 대신에 많이 올라간 거 이런 거는 아무리 공포해줘도 아침에 3,800원 시작해가지고 2,900원, 거의 1,000원 가까이 빠지고 끝났죠. 네, 올라간 거는 큰일 납니다, 들어가면은. 네, 우정바이오도 보세요. 아침에 시가보다 많이 빠지고 끝났잖아요. 그동안 많이 빠진 건 시가보다 올라가고, 네, 그동안 안 빠지고 올라갔던 건 시가보다 다 빠지고 그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 산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 네, 이렇게 보시면 알죠? 태양금속도 보면은 오늘 1,195원에 시작해가지고 1,240원에 끝났잖아요. 아침에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이 다 났어요.
우리 바이오도 그리고 다 시가보다 높잖아요. 10원이 높아도 시가보다는 거의 높습니다. 네, 장이 조금 돌아서면 이제 더 올라가니까, 네, 그때 매도를 해도 되고, 좀 물량이 많다 그러면 조금 수익이라도 물량을 줄여줘야 됩니다. 줄여줘가면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ELW에 맛을 들리면 안 돼요. ELW 자꾸 하시는 분들 많은데, 맛을 들리면은 조금씩 조금씩 손실 보게 되면은 계좌가 본인도 모르게 그냥 줄어들어요.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금씩 가지고 해도 한 일주일이나 열흘 하다 보면은 계좌가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CMG 제약 같은 건 반등이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3,465원에 3,795원이니까, 네, 거의 10% 이상, 10% 가까이 수익이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저가에 아침에 많이 빠질 때 이제 앞으로는 매수를 하면 수익이 날것 같아요.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빠질 만큼 빠졌고 양봉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음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음봉 나오면 또 양봉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밑에서 시간 조정과 네, 시간 조정을 조금 한 다음에 기간 조정 조금 하고 네, 올라갈 듯 하니까 지금 악재가 다 노출이 됐잖아요. 악재가 노출이 됐으면은 그 악재의 역할을 네,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주식도 빠질 만큼 많이 빠지고 오늘 또그 치료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오고 환자 수가 줄어든다 뉴스가 나오면 급반등이 나오니까 네 너무 앞으로는 공포를 갖지 마시고 네 편안하게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게 많이 사지 마시고 적당하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저녁 방송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내일 또 워낙 요즘 심리들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움직여야 되는지, 네,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방송을 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네, 차분하게, 네, 차분하게, 비중조절을 잘 하시고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저번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어야지 우리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고 네. 서로가 윈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다돈 벌어 가봐야 우리나라하고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저희들이 우리가 손실 보는 금액을 물론 기관도 가져가지만 외국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니까 외화 유출이라겠죠. 외화 유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득될 게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야지, 여러분들이 또 지출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경제도 살고, 서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고수가 돼가지고, 외국 사람한테 안 당하고, 수익을 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번 얘기하지만은, 주식은, 네, 저평가고 뭐고, 안심 종목이고 뭐고, 비중 조절이 상당히 중요해요. 비중 조절. 네, 그거 비중 조절 할줄 모르면 성공 못 합니다. 주식은. 비중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장이 좀안 좋고 하락한다 싶으면 좀 줄이고 좀 좋을 때는 좀 늘리고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이익이 나면도 빨리빨리 챙길 줄도 알고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한 방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식은. 한 방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 방을 하려면은 저번에 얘기했죠? 아, 어제도 봤지만 나중에 하락장에 다시 기회가 오면 했지. 했지밖에 없습니다. 한 방은 했지. 진짜 그건 한방할수 있습니다. 했지는. 요번에 200만 원치만 샀어도 6천만 원 수익을 볼수 있었어요. 6천만 원. 2천만 원이면 6억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하락장에 했지 500만 원만 걸면은 30배 올라갔잖아요. 불과 지수가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고점에서 150포인트 빠졌어요. 150포인트. 보통 하락장에서는 2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가 빠집니다. 네, 그러면 50배 이상 먹으니까 50배면은 500만 원치만 사도 5억 25, 2억 5천이에요. 네, 한방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헷지로 그때 한방 하실 생각 하시고 평상시에는 한방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평상시에는 차분하게 해가지고
작전을 잘 짜서 꾸준히 수익을 조금씩 내야 됩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딱 왔을 때 그때 한번 한 방을 내야 되는 겁니다. 헷지로. 헷지밖에 없어요. 한방할 거는 편하게 작은 금액으로 네 크게 한방할수 있는 거 거의 헷지는 로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100배, 1000배 간 적도 있잖아요. 2012년도에 1000배. 10원짜리가 6,000원까지 다 갔습니다. 그 당시에. 안간게 없어요. 10원, 20원, 30원짜리가 다 5,000원, 6,000원, 7,000원 됐어요. 7,000원. 500배 간 겁니다. 500배. 10원짜리가 5,000원이면 500배잖아요. 500배. 만 원이 500만 원 된 거예요. 만 원이 500만 원. 10만 원이면 5천만 원. 100만 원이 5억입니다. 100만 원이 5억이에요. 그때 200만 원 주면 거의 10억이 됩니다. 10억이. 나중에 진짜 대세하락 나오면은 그때 한 방을 노리세요. 평상시에는 노리면은 계좌 빵꾸 나니까 평상시에는 차분하게 벌 생각하시고 진짜 기회 왔을 때, 네, 그때 했지로, 네, 저도 그때 한번 했지로 한번 노려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 건 할만합니다. 그 기회를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 기회를. 요번에는, 대세 하락이 아니고 그 돌출된 악재 있잖아요. 악재. 갑자기 나타난 악재 때문에 내려간 거기 때문에 울고 싶은 사람 뺨 한번 때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가늠하기도 힘들고 얼마큼 빠질지. 네.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매도를 했는데, 다음에 대세 하락이 나오면은, 네, 매도하지 않고 사놓고, 저점 있죠? 몇 포인트까지, 예상한 포인트까지, 네, 기다리면은, 네, 대박이 나옵니다. 네, 오늘은 이만 여러분들, 내일장도, 대응 잘 하시고 수익 내길 바라면서,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이음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